여기 또 한 무리의 생명들이 첫 걸음을 내딛고 있다. 풀숲에서 막 깨어난 꿩 새끼들이다. 태어나 처음으로 세상 구경에 나선 꿩 새끼들. 어미 꿩이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키는 중이다. 그런데 그만 배수로에 빠지고 만다. 자식들의 위험을 감지한 듯 어미가 경계태세를 갖춘다. 어린 새끼들은 늘 위험에 노출돼 있다. 배수로는 새끼들이 뛰어넘기에 너무 높다. 안간힘을 써보지만 새끼들에겐 역부족이다. 게다가 배수로는 정원의 포식자 까치의 영역이다. 어미 꿩은 침착하게 새끼들을 불러 모은다. 새끼들의 움직임을 눈치챈 까치. 그러나 어미 꿩을 발견하곤 조용히 돌아선다. 덩치 큰 어미 꿩은 까치로서도 쉽게 볼 수 없는 상대다. 어미의 눈속임 덕분에 어린 새끼들은 위험을 한 곱이 넘겼다. 곧이어 고양이까지 나타난다. 어미가 용감하게 고양이 곁에서 뛰어오른다. 고양이의 시선을 다른 곳으로 이동시키기 위해서다. 고양이 눈에 띄면 새끼들의 목숨이 위태로워진다. 새끼들과 조금 떨어진 곳에서 고양이를 유인하는 어미 꿩. 드디어 어미의 유인 전략이 성공한다. 한편 지켜보던 까치가 이 틈을 놓치지 않는다. 까치는 홀로 남겨진 꿩 새끼들을 무자비하게 잡아간다. 대항할 힘이 없는 어린 꿩들. 두려움에 떨며 속절없이 당하고만 있다. 마지막 한 마리까지 숨통을 조이는 까치. 재빨리 물고 사라진다. 잠시 후 힘겹게 고양이를 따돌린 어미 꿩이 배수로로 돌아왔다. 그러나 새끼들은 모두 사라지고 없다. 어린 새끼들의 행방을 알 리 없는 어미. 사라진 새끼들을 기다리며 오랫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어떤 어미는 새끼들의 안전한 부화를 위해 높은 나무 틈새에 등지를 튼다. 이제 막 태어난 원앙 새끼들이다. 녀석들은 부화 후 곧바로 둥지를 떠나야 한다. 천적을 피하기 위해서다. 어미가 먼저 둥지 밖으로 나선다. 새끼들을 유도해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키려는 것이다. 이제 새끼들 차례다. 태어난 지 만 하루밖에 안 된 새끼들은 빨리 어미의 소리를 따라 나서야 한다. 제 키를 훌쩍 넘는 둥지를 뛰어오른다. 처음으로 바깥 세상을 접한 녀석들.
3m 높이에서 겁없이 바닥으로 뛰어내린다. 다행히 낙엽 쌓인 푹신한 흙에 떨어진 원앙 새끼들은 어미의 소리를 쫓아 뛰어간다. 세상을 향한 원앙 새끼들의 첫 걸음마가 시작됐다. 따스한 햇살 아래 발걸음을 재촉하는 녀석들. 그러나 한시도 방심해서는 안 된다. 연못으로 가는 길에 이들을 노리는 많은 위험 요소들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거니 뒤서거니 어미를 따라 빠르게 이동하는 원앙 가족. 마침내 원앙 가족은 안전한 곳에 도착한다. 연못에 입수하면 일단 안심이다. 공격 기회를 놓친 까치가 주변을 배회한다. 물을 싫어하는 까치는 이제 새끼를 공격할 수 없다. 어미의 보호 아래 안전하게 세상으로 나온 원앙 새끼들은 이제 연못을 마음껏 헤엄치며 이 숲의 새로운 주인으로 자라날 것이다. 붉은 배 샘의 어미는 결국 새끼들을 지켜냈다. 어미가 새끼들의 먹이 사냥을 나가자 곧바로 어치가 들이닥친다. 난데없는 어치의 공격에 붉은 배 샘의 새끼들이 속수무책 당한다. 어치와 같은 참나무에 둥지를 튼 맹금류의 새끼. 어치는 더 크기 전에 화근을 없애려는 것이다. 어치가 새끼 한 마리를 물고 서둘러 사라진다. 나머지 새끼들도 살아날 가망은 없어 보인다. 이제야 사냥 나갔던 어미가 돌아온다. 그러나 새끼들은 이미 싸늘한 죽음으로 변해 있다. 자식들의 죽음 앞에서 어찌할 바 모르는 붉은 배 샘의 어미. 죽은 새끼들을 오랫동안 품고 있었다.